와, 양파가 다 썰어졌네. 다 썰어졌어. 네, 안녕하십니까. 농부 황소입니다. 예, 오늘은 양파 수확 시기도 알아보고 지금 양파를 수확해야 될지 좀더 두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양파 잎이 이렇게 썰어지고 한80% 이상 이렇게 양파 잎이 썰어지면서 양파 잎이 말라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수확 즉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양파는 기온이 25도 이하에서는 잘 자라죠. 근데 원래처럼 기온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수확 시기가 좀 빨라지기도 합니다. 보통 저는 양파를 6월 20일경 수확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바로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. 25도가 넘어가서 기온이 올라가면 이 양파 줄기가 쓰러지게 되죠. 힘이 없다는 얘기고, 양파 잎이 쓰러지면 대이상에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이 영양분을 이 양파 이 알맹이한테 넣어주는 작업이 스톱이 되겠죠. 그러나 너무 빨리 수확하면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양파 줄기가 떨어지고 잎끝이 말라가는 시기가 되면 그때 수확하면 그 양파가 아삭아삭하고 예, 저장성도 아주 우수하게 된답니다. 그런데 지난주에 비가 와서 지난주에 사실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또 비가 온날 수확하면 또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저장성이 떨어집니다. 비가 왔을 경우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수확하면 더욱더 저장성을 더 좋게 할 수가 있겠죠. 자, 어구야, 알이 상당히 굵습니다. 양파가 잘 되었네요. 맛있겠는데? 이렇게 양파를 뽑아서 네, 햇볕에 좀 말렸다가 잘라서 보관하면 보관성이 아주 좋겠죠. 이것만 해도 1년 동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입니다. 네, 자색 양파도 함께 심었는데요. 이 자색 양파는 샐러드 해서 먹어도 좋고 맛과 향이 좋아서 부드러운 맛도 있고 해서 단맛도 아주 강하죠. 요런 자색 양파도 함께 심으면 흰 양파와 더불어서 함께 같이 먹으면 너무나 좋겠죠. 오, 사람 뽑혀서 끊어졌다. 네, 드디어 나왔습니다. 너무나 맛있게 아주 잘, 네, 맛있게 잘 생장을 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양파를 수확을 해서 햇볕에 좀 말랐다가 줄기를 잘라내고 양파망에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양파는 뿌리를 잘라내고 이 대공도 한 5cm 정도에서 잘라서 이렇게 밭에서 햇볕에 이렇게 2, 3일 정도 말리고 양파망이나 그런 곳에 넣어서 보관하면 아주 좋답니다. 네, 양파 그거 수확했다고 땀이 펄펄 나고요. 아이고야. 예, 급한 농부는 뭐 그렇죠, 그죠? 네, 오늘 양파를 수확을 해서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서 양파랑 같이 먹으면 한결 더 맛이 좋겠지요. 이 양파는 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또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양파 수확하셔서 많이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Wellbeing 농부 황소 TV.